이제 내 차례야. 내 요리를 하고 함께 먹도록 해. 광어로 또 뭐 할지 궁금해요. 난 일단 연어 쪽이긴 한데 광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한번 판단할게요. 네. 광어 보통 회로만 먹지. 그치. 근데 이게 회로 먹으면 껍질째 다 먹을 수가 없어. 그치. 그치. 속살만 쏙 빼먹잖아. 그래서 나는 이 광어를 통째로 찔 거야. 오, 통으로요? 굉장히 독특하게 대박. 토마토랑 마늘이랑 해서 올리브오일로 마리네이드해서 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겠다. 기대해도 좋아. 와, 광어? 심이랑 토마토랑? 우와.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잘 부어. 몸에 좋은 건 진짜 다 들어가네. 자,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소스를 할 건데 토마토를 이제 으깨서 이 위에 소스를 올릴 거란 말이야. 이렇게 넣어서 데쳐. 자,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야채를 광어 위에다 올리는 거야. 오, 맛있겠다. 아니, 예상했던 길하고 좀 다른 길로 가셔서 궁금하네요. 기다리면 끝나. 아, 끝? 아니, 남들이 우리 동거인 보면 초반에 요리 푸는 줄 알았는데. 짜잔! 와! 야, 대박! 와, 와, 이거 맛있겠다. 여기를 그릇에 내가 옮겨볼게. 오! 와호. 너무 예쁜데요, 또?